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입니다. 이만큼이나 극찬을 받고 있는 이 종아리 스트레칭. 꾸준히 따라해 주신 분들도 예쁜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 종아리 스트레칭의 더 자세한 설명 버전입니다. 헷갈려 하시던 분들도 발 모양이 이번에는 확대돼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직 안 해본 분들, 계속 해오신 분들 이번 영상 한 번씩 꼭 따라해 보고 기존의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 3분 48초부터 같이 재생해두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동작은 A부터 E까지 총 5가지로 구성되고 한 동작당 10번씩 진행합니다. A, 무릎 펴기. 저와 같은 자세로 준비해 주세요. 이때 발의 위치는 무릎을 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되는 위치가 좋습니다. 앞쪽 엄지 발가락으로 지레를 꽉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천천히 펴주세요. 무릎이 저처럼 완전히 펴지지 않아도 종아리와 뒤터벅지의 근육이 너무 뭉쳐서 그런 거니까 펼수 있는 만큼만 펴주시면 됩니다. B. 발목 위로 접기. A 동작에 무릎을 편 상태에서 준비. 앞으로 꺼낸 발에 반대쪽 손으로 발끝을 잡아줍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면서 발목을 접어주세요. 이때 발가락 끝만 당기지 말고 되도록 발목이 접히도록 당겨야 뒷볼록한 종아리 알이 충분히 스트레칭 됩니다. C.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열어서. 발끝을 안쪽으로 눕혀서 발바닥을 열어서 손으로 옆면을 잡아주세요. 잘 보시면 발바닥이 최대한 열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어 잡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마찬가지 호흡 내쉬면서 눕힌 방향 그대로 발목을 접어주세요. D. 발목 안쪽으로 접기. 발바닥 말아서. C와 D를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은데, D는 이렇게 발바닥을 말아서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대로 당기면 정강이와 종아리 바깥쪽, C와는 묘하게 다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C와 D는 발끝이 중요하므로 발 확대샷을 잘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안쪽으로 잡아서 그냥 당겨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 그렇게 따라해 주세요. E. 발목 바깥으로 접기. 이번엔 발을 바깥쪽으로 눕히고 발을 당겨 주세요. 이대로 호흡 내쉬면서 이 방향 그대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A부터 E까지 총 5가지 동작을 10번씩 연달아서 매일 한 세트만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혼자 하다 보면 아프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 위 추천 영상 3분 48초부터 재생해두고 속도 맞춰서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진행하면서 뒷벅지가 너무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골반이 뻐근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정리해뒀으니까 그 답변 꼭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중에 없는 질문은 추가로 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트레칭 아프더라도 꼭 꾸준히 따라해 주시고, 하체는 상체와 다르게 좀 강한 근육이다 보니까 격렬하게 열심히 아픔 참고 고통 즐기면서 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 아픈 분들만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천천히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종아리 스트레칭 꼭 따라하고 주무시고요. 혹시 꾸준히 하시다가 효과 많이 보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미니킬로그램, DM 이쪽으로 사진이라든지 둘레 인증해 주시면 제가 아낌없는 칭찬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랑한 종아리를 기약하면서 화이팅 합시다.